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자, 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era 시대. 자, 시대인데 온라인 쇼핑의 시대는, 자, 실제 era라는 주어는 단수죠. has presented 현재 완료의 계속정역법이에요. 자, 계속 present 제시 라는 동사입니다. 제시하는데, 자, some 복수죠. 몇몇의, 자, challenge 도전들을. 자, 그래서 도전이란 말이 여기서는 어려움 이런 뜻으로 수능에서 잘 쓰여요. 도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자, for consumers 소비자들에게. 자, 앞에 나오는 소비자 복수죠. 소비자. 자, 소비자 복수니까 who도 복수고, 복수 동사 who use internet. 자,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to make는 to 부정사 부사 목적이죠. 만들기 위하여, make purchase 수거요, 구매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쓰는. 자, 만약에 네가 선택한다면은 to shop 목적어 쇼핑하는 것을 온라인에서. 자, 너는 가지는데 responsibility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 자, to make sure 하는 형용사용법이죠, 두 부정사에. 그래서 make sure를 명심하는 책무를. 자, 그래서 대생략구죠. 뒤에 주어동사 들어갔어요. 자, 너가 사고 있다고. from reputable은 명성 있는. 그래서 reputation이 명사죠, 형용사요. 그리고 trustworthy 믿을만한. 그래서 앞에 나오는 reputable의 형용사 1번, trustworthy의 형용사 2번이 뒤에 나오는 source 원천으로부터. 자, 그 다음 be sure도 계속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죠, 동사 원형은. 자, be sure 해라. 자, 명심해라. 자, to ready 준비하는 것을. 어떠한 confidentiality 기밀사항, 비밀이에요, 기밀사항들을. 그리고 disclose 하면은 정보 공개. 그 다음 agreement는 동의들을. 약관 자리를 가란 말이겠어요. 약관 대충 수락 누르면은 나중에 다 틀린단 말이죠. 자, 또한 또 명령문 기억해라. 자, 대접속사고요. you should never enter, should 동사원형 절대 누르지 않도록. 너의 개인적인 형용사, 금융적인 financial 금융적 정보를. 자, into link 어떤 링크에, 어떤 링크냐면 that was sent to you 너에게 보내진. 자, by 비즈니스나 컴퍼니에 의해서. 이것도 뭐 동의했다가 계속 전화 광고 전화 오죠. 자, 다른 자 responsibility 책임인데, 소비자의 책임은 자 is to exhibit 동격의 보호로 썼죠. 보호로 쓴 투부정사용법. 자, exhibit 보여주다. 원래 전시하다 뜻이지만 보여주는 것인데, ethical은 윤리적인. 자, 행동들을. 자, by ing 존중함으로써. 자, right는 여기서 명사로 권리겠죠. 권리. 자,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of producer and seller 생산자와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존중함으로써. 자, 예를 들어서 또 빈칸. 자, responsible은 책임감 있는. 자, 실제 주어는 소비자죠. 책임감 있는 형용사가 consumer 수식. 소비자는 자, will not try to return. 자, 그래서 return이라는 거 밑으로 내려가서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return이라는 건 해석상 반품 하지 않을 것이다. 뭐를 used 아이템을. 자, 단지 왜냐하면 자, 이 아이템이 has been advertised 광고되어져 왔기 때문에.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이죠. 자, elsewhere 다른 곳에서. for 이것도 빈칸 뭐 일치불일치 문제로 더 낮은 가격으로. 내가 산데 여기가 더 싸네. 그렇다고 반품하면 안 된단 말이죠. 자, is better 가주어 그것은 더 낫는데. to 진주어 research 연구하는 것이 다양한 자, 가격들을. 더 before도 주의해야 되겠죠. before you make purchase 너가 구매를 하기 전에. 이미 구매 끝난 다음에 또 바꾸지 말란 말이죠. 자, 그래서 주제는 자,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구매해주면 온라인 소비자가 됨으로써 어떻게 우리 기밀사항이라든가 개인정보의 유의사항도 있지만 그 반면에 이런 편리함 이면에는 우리가 또 지켜야 될 윤리적인 에티컬한 책임감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진상 고객 되지 마라, 갑질하지 말고 이런 것도 좀 주의하자. 너도 물건 한번 팔아봐라, 얼마나 당하는지. 그래서 이런 걸 좀 학교에서도 좀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빅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라인 쇼핑 시 유의사항과 소비자로서의 책무.